뭐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은 요리라든지 사진 찍기 좋아하시거나 뭐 미술 다양한 방법으로 저는 이제 암을 극복하는데 자기만의 길이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만약에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 글을 쓰고 싶으신 분이라면 정말 글쓰기가 암을 이제 치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글을 쓰면서 마음이 일단 정화가 돼요. 부정적인 마음이 좀 스며들 여지가 없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나면 네. 그 이제 작가님 이제 암에 걸리고 가장 먼저 한게 이제 글쓰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제 뭐 글쓰기에 대한 책을 읽거나 글쓰기에 대한 책을 내신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처음에 글을 쓴게다 이제 어떤 아픔이라든지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글을 썼고 글에 이제 항상 치유의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하세요. 맞아요. 그럼 작가님께 느끼신 그 글쓰기가 그 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암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도 암 환자라는 사실을 좀 잊은 것 같은 네, 느낌? 그러니까 다른 일에 몰두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글을 쓰시는 분도 있지만 또글 쓰는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글을 쓰는 게 치유예요. 이런 건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뭔가 다른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거 그런 몰입이 주는 기쁨, 성취감? 이런 거를 이제 저는 글을 통해서 느꼈던 거고요. 뭐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은 요리라든지 사진 찍기 좋아하시거나 뭐 미술 다양한 방법으로 저는 이제 암을 극복하는데 자기만의 길이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만약에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 글을 쓰고 싶으신 분이라면 정말 글쓰기가 암을 이제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글을 쓰면서 마음이 일단 정화가 돼요. 부정적인 마음이 좀 스며들 여지가 없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나면 내가 아팠던 거, 그리고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도 다좀 토해내게 되고, 그리고 또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글을 쓰면서 나오면서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 그래야 되나?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치료하고 내 마음은 글을 통해서 치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이글 쓰는 과정이 저에게는 많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글을 쓰실 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목적이 아 내가 그냥 이 치료 과정을 기록해 보자, 아니면은 이 치료 과정을 기록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자, 뭐 여러 가지 뭐 목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동기가 가장 컸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 자신을 위한 글쓰기였잖아요. 내가 이걸 또 기록하지 않으면 사람 다 잊어버리거든요. 아무리 힘들었던 것도 내가 기록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다 잊게 되고. 근데 이거를 쓰다 보니 쓰는 순간 제가 살아있는 증명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살아있다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내가 죽어도 혹시 내가 만약에 죽어도 내 글은 남아있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처음에 글을 썼는데, 이거 저는 이제 브런치에 글을 썼거든요, 처음에. 근데 브런치에 글을 쓰면서 처음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가의 서랍에 그냥 담아놨는데, 주변에 이제 아는 분이 자기도 유방암에 걸렸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과정을 말로 다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그치, 힘들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동안 쓴 글을 공개해서 이분한테 조금,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글을 공개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글을 보시고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제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너무 공감이 됐고, 도움이 됐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받으면서, 저도 이제 나를 위한 글쓰기가 타인을 위한 글쓰기로 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더 이제 보람을 느끼게 되고, 이글 쓰는 게 정말 너무나 좋은 일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도 글을 이제 매일 쓰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뭐 글을 뭐 쓰지 않으셨나요? 쓸 시간이 없어요. 아, 일하느라고? 네, 워킹맘이었고, 애 키우고, 뭐, 일하고 이러느라 바빠서, 예전에야 글을 쓰는 거를 좋아했었죠. 근데 지금 바쁘게 살다 보면 쓸 아, 근데 시간이 진짜 없어서. 그 이게 첫 번째 책, 두 번째 첫 번째 첫 책. 번째 책이고 지금 이제 4권 계약하셨다고. 네. 폭풍 진짜.
폭풍 글쓰기. 네. 폭풍 글쓰기. 네. 아, 그것도 주제도 다 다양하게 이게 네, 쉽지가 않은데 진짜. 네, 네. 네, 정말 아, 대단하십니다. 그 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혹시 네. 이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암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암이 뭐 좌절, 분노 이런 부정적인 단어로 취급하지 마시고 네. 암을 내가 다시 살게 되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 암이라는 건 너무 각자의 병기라든지 기수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네. 우리에게는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암을 극복해서 다시 아니 더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안 믿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암이 감사한 경우거든요. 근데 좀 암을 좀 극복하신 분들은 공통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 암이 내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꾸었다. 저도 그런 경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암을 겪기 전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암을 막 진단받으셨을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빨리 이겨내시고 일상으로 또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이 걸리기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암 자체가 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체 어떤 것들이 좀 달라져서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된 걸까요? 암 자체는 행복감을 줄 수 없지만 네. 그걸 받아들이는 내가 바뀐 거죠. 사소한 거에도 감사하게 되고 네.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거를 잊고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조그만 일에도 불만을 가지게 되고 더 뭔가 욕심나고 더 잘하고 싶고 이렇게 치열하게만 살다가 네. 암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너를 돌아보고 네 주변을 좀 돌아보고 자연이 얼마나 예쁜지 아름다운지를 좀 봐봐. 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걸으면서 되게 행복감을 많이 느꼈어요. 아, 걷다 보니까 우리 동네가 이렇게 아름답고 계절의 변화가 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한번 걸어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얼마든지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올해 마흔이 되었는데 암에 걸리고 나서는 그런 나이에 좀 연연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네.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40대에 이제 접어드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요새 막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막 마흔에 꼭 뭐 네. 그런 네. 책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암을 겪고 나니까 빨리 좀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때까지 내가 이제 살아서 아이의 엄마로서 또 그 남편의 아내로서 부모님께는 자식으로서 도리를 좀 다 하고 그래도 생활만 하고 싶어서 지금도 열심히 그래서 살고 있고 저의 이제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보다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아니면 또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오늘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이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방암 잘 알지도 못하면서의 저자 강진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